하나님 자녀 심영주. 먼지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벌레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생명까지 주신 그 보혈, 그분의 공로로 먼지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당당하고 멋진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사랑과 성김을 삶으로 살아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